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의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뜻의 결리망의를 꼽았습니다. 나라가 각자 도생의 싸움터로 변질됨을 비판한 것일 텐데요.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역시 다사다난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동북권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요샘 YMCA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순천시의 가장 큰 이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관람객들이 천만 명이 육박하는 뭐 자타공인 뭐 성공한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 개최한 데 대한 시민사회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소풍 같은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무엇보다 컸고요.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여수세계박람회 또는 영암 F1 이외에는 가장 큰 예산과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9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을 했었고 지방아시대위원회랄지 이런 데서 사례 발표를 하기도 했고 뭐 특별상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성공의 지표가 굉장히 높은 것인 것도 사실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상파뿐만 아니라 웬만한 SNS 미디어에서도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순천 곳곳을 살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회자되면서 순천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는 결국은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친인척을 순천으로 모셔와서 초대해서 같이 관람도 하고 했고 그래서 정말 고생했고 또 무엇보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가운데서 정원박람회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좀 요인이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화려함 이 뒤에 정원박람회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로 여러 가지 회한과 또는 길거리에 뭐 투쟁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좀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큰 이벤트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좀 종료가 됐으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좀 명암을 잘 들여다봐서 시민들과 함께 고용안정 문제랄지 곳곳에 묵혀져 있던 숙제들이 지금 순천에 곳곳에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는 것이 지방행정, 자치행정이 지역 주민과 함께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말을 좀 그렇게 하면서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순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수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네네. 이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7개월 전에 그 여수 광양 항만공사 특히 이제 자회사 여수 엑스포 관리 주식회사라는 자회사가 네. 완전 이전되면서 이제 정부는 사실상 이제 손을 놓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엑스포장의 사후활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20, 30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해수부하고 여수광역항만공사가 그리고 자치단체랑 같이 30억에 걸쳐서 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네. 내년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는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3,600억 정도 되는 정부한테 이제 저희가 갚아야 될 돈 있죠. 네. 이것만 빨리 좀 주라는 행책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문제는 여전히 여수광역항만공사에 이제 짐을 지운 상황이라서요. 그 예산 문제하고 특히 이제 30억에 들어서 나올 마스터 플랜 자체가 과연 여수 시민들이나 또 박람회에 같이 참여했던 전남 동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어차피 그 그림이 나오면 이제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모든 재원들을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네. 뭐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희망은 있지만 여전히
그럼 누가 어떻게 어떤 재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주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런 지역 내에서 이런 앙금들은 이제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네 맞죠. 자, 그것은 해소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 등 그 상업 복합 시설들을 원하고 있는데 네. 지자체나 또 NGO 내에서는 국제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러한 좀 국제 회의장 또 해양 산업과 관련된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서로 느끼는 흐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어떻든 4516 마스터 플랜 이 용구 영역이 30억에 걸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좀 받아서 네. 단일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이제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의 또 하나의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여수시 세계선박남해 조직위원회가 최근 출범을 했어요. 이제 2026년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첫 번째 박람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아까 좀 전에 김석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든 순천 증원 박람회는 잘 마쳤어요. 네. 아마 저는 그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데 순천시가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1000억 넘게.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네.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도시로 들어오는 정원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냈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가? 특히 이제 내년도 전체적인 정부 예산도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절대 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정부 예산 안 줄 거다. 그러면 직접 사업비가 250억 돼요. 250억 네. 직접 사업비하고 간접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보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재원을 이 세계섬 박람회는 전라남도하고 여수시만 주체거든요. 네. 이제 순천 정원 박람회는 산림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롯이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는 직간접 사업비 전체를 다 부담할 수 있을지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세계섬 박람회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나 시민 사회 어느 누구도 정확한 마스터 프레임이라든가 그림들을 못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섬 박람회 가지고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섬을 통해서 여수는 어떤 식의 미래 비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서로 공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냥 국제적 행사로 봐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는 엑스포가 아니라 엑스비전이거든요. 엑스비션, 전시의 박람회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수시나 전라남도가 섬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박람회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주제를 정확하게 가져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0명 여수시 공무원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청사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렇죠. 네. 이 행사도 2026년 8월 이후로 물론 이제 9월 7일부터 해서 2개월로 기간도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26년 8월 이후로 잡은 것이 고흥에서 여수까지 있는 연도 연륙교 이 11개가 이때 완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가 예산을 꾸준하게 낸다는 가정하에 이 일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과연 제 일정대로 이 11개 연륙교 연도교를 완성할지 사실상 이게 완성이 안 되면 행사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관심을 과연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끌고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수시가 좀 굉장히 더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23년 동북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도시 순천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생태 문화를 입힌 미래 도시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남 동북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도시다. 아, 그런가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어떤 성공 지표가 주는 효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 순천형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도 올해 정부 예산을 보니까 193억, 지방비 193억이 매칭돼서 일단 390억 사업으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술과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산업부와도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정원박람회 이후에 네. 어떤 새로운 구조적 산업으로 순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대단히 유의미한 일들로 좀 번지게 될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지속되어야 전공박람회가 지금 주었던 올해의 굉장히 그 성공 지표들이 더 많은 좀 효과들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 선정이 네. 됐어요. 지역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요. 일단 순천대학교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축하할 문제가 아니라 순천대학교의 기세회생의 순간이고 또 전남 유일한 또는 전남의 네. 그 거점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교육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글로컬 대학 30은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네. 칼을 좀 빼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5년간 1,000억 원을 국비를 좀 지원하게 되는데 순천대학교가 요청 이 글로컬 24회에서 주도하게 좀 제안했던 것은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순천대학교 3대 특화 분야로 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미래 산업이긴 하지만 순천대학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또는 어떤 학업 구조의 영역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더군다나 이 말은 좀 더 이야기하면 대학 내의 행정 조직 및 뭐 과 관련된 개편들이 좀 단행을 준비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억 원을 5년 동안 받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갈등 또는 대학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 지역사회에 좀 똘똘 뭉치는 화합과 연대가 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단순하게 학교 대학 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가들,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뭔가 지금 현재 이 글로컬 대학 30을 선정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준비보다도 더 면밀한 준비를 함께하는 것들을 좀 필요로 해 보이고요. 대학 내의 구성원들의 어떤 행정조직 개편 단행에 따른 좀 잡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헤쳐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쨌든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남 동북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큰 좋은 소식이었고 이게 이후에도 순천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전남에서 좀 웃돌 수 있는 기회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수에서 강남까지 SRT 운행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네. 대신 여수공항 이용객 같은 경우는 좀 반토막이 났죠. 뭐 주요 LCC 항공사들이 이제 운항 철회를 하면서 이제 발생한 사태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항공 영역이 편수가 없어지니까 저도 서울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KTX하고 SRT가 항상 만석이에요. 네. 목요일이나 뭐 특정 요일 되면 아예 한 달 전에도 매진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든 철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수 같은 경우는 항공과 철도가 적절히 묘사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인천공항을 가거나 또 1시간 반 안에 서울에 도착해야 될 사람들은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혀 없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든 KTX하고 SRT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보지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SRT는 엄밀하게 보면 예비 차량이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부산하고 수서 라인 노선 하나 빼어서 이쪽으로 여수하고 서울 노선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 국민적인 입장 속에서는 SRT의 교통 편의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다는 것은 밑돌 빼어서 윗돌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사회는 KTX가 차라리 수서를 가게 해달라. 네. KTX는 예비 차량이 수십 대거든요. 그러면 네. 얼마든지 KTX 수서까지 편성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SRT만 부산에서 수서 라인 하나를 빼어서 이 전라선 라인에 투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왕복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복 두 번인데 KTX가 수서역까지 간다면 하루에 한 8번에서 12번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작 동부 지역 순천 여수의 수서까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면 KTX가 다니게 해주는 과정들이 좋은 거고요. 네. 원칙은 이제 KTX나 SRT가 통합을 해서 원칙은 뭐 KTX 자회사가 SRT니까요. 근데 뭐 같은 노선 뛴다면 자회사 본회사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합쳐서 오히려 수소 라인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전라선 라인의 수소 강남권에 대한 교통 편의성을 높여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이 좀 해야 될 역할인데 어떻든 뭐 부산 사람들은 불만이죠. 한 라인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국민적 입장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뭐 즐거운 일은 아닌데요. 어떻든 여수나 순천 사람들이 강남권을 하루에 두 번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내용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지만 더욱더 환영의 박수를 받으려면 KTX도 수서역으로 간다면 하루에 12번도 갈 수 있다. 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항공사는 특히 이제 항공 중에서 국내선에서는 김포하고 제주 또 김포하고 김해 노선 말고는 다 적자 노선이거든요. 네. 좋다. 그렇다면 해외에 우리가 수익이 나는 노선을 인허가할 때 국내에 꼭 지켜야 될 국내 공항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해외에 우리가 수익이 나는 알짜배기 노선을 배정할 때 국내의 적자 노선을 얼마만큼 뛰고 있는지도 배정해서 해외 황금 노선에 대한 배분 원칙을 좀 강력히 지켜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향후 여수가 이제 공항치고는 적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운영되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항상 보면 70% 이상 네. 서울에 오고 가는 그 뭐랄까 그 좌석률이 존재하는데 향후 이럴 때 현재 지금 대형 항공뿐만 아니라 LCC 포함해서 운항 노선에 대한 그런 부익을 좀 줘야 된다.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또 매년 보장할 수도 없거든요. 네. 20억, 30억을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주면 취향한다.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해외 항공 노선을 배정할 때 국내 적자 노선에 얼마만큼 다니는지도 그 비행회사를 선정할 때 좀 가점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확장하는 그런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지자체 간에 좀 합의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라남도나 전남 동북권 지역. 여수공항은 더 이상 여수만의 공항이 아니거든요. 네. 동북권 지역에 있는 80만 시민들, 특히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주요 항공 노선에 갈 때 지자체하고 이행사하고 또 해당 국가의 또 그 지역이 있거든요. 상호 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항공은 굉장히 좀 노선은 들어오기 힘들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것만 맞다면 정부는 국제선 취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노선을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면 재검토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 예산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진행 상황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현재 일단 2023년 2월 올해 초죠 원희룡 네. 장관이 전격적으로 순천시를 방문해서 이 경전선 우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8월 국회에서 국토부 2차관이 경전선 우회는 확정된 사안이고 그리고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죠. 네. 이 경전선 사업은 전체 이제 5개 공구로 운영돼서 발주되고 그 다음에 설계되는데 순천이 포함된 것은 5공구입니다. 5공구. 근데 이제 국토부 차관 말에 따르면 어찌됐든지 간에 순천이 포함된 5공구는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소요되는 예산도 국토부가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8월 달에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답변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가 경전선 도심 우회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이런 문제들이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경전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뒤집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그동안에도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시 이제 그 시장이 그리고 전라남도가 국회의원이 이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네. 일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관리를 잘해서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시장도 국회의원도 함께 좀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예타 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경전선 우회가 된다고 했을 때 예타를 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단순 우리가 전문가적이 아니라 제가 그 있을 때도 계산해 보면 1,700억 뭐 많게는 2,000억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거 시급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예타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국토부 차관도 국토부 장관도 어쨌든 경전서 우회는 국토부 입장이 변경되는 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정치력과 어떤 행정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공군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발사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산업 인프라들도 속속 확충되고 있는데요. 공우주발사체 전용 국가산단도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제 전남의 첫 드론쇼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공의 대표 콘텐츠로 이래 부상이 됐는데요. 이 공의 이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작은 군단이 공의 어떻든 이렇게 최첨단 우주 산업 영역 이 영역을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북권 지역 이제 순천대학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좀 보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공은 대전이나 진주에 비해서 우주항공산업 영역이 굉장히 불리해요. 대전은 유수의 국가연구기관들, 민간연구기관이 모여 있고요. 진주만 해도 인근에 경상대학교하고 카이가 있어서 다양한 산업적 기반들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공은 현실적으로 이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산업 관련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우수인력이 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민간 하나 에어로페이스가 단조립장을 순천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실적으로 하나 에어로페이스 직원들이 공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나마 서울에 오고 갈 수 있는 KTX나 공항에 있는 순천 정도만 동의했다고 해서 결국 사업장이 눈물을 머금고 순천으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불리함을 공군이 향후 어떻게 좀 풀어낼 것인지는 문제. 네. 또 국가적 관심이 과연 공으로 온다고 했을 때 우수 인력이나 또 연간 산업단지가 없어요. 대전이나 진주는 연간 산업체 산업단지라든가 우수한 국내외적인 우수 산업체도 많고요. 연구기관들이 없는 이런 불리함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이 해답은 저는 순천대학교 역할과 또 순천이나 또 인근 광양 여수 이런 산업단지가 어떻게 좀 호흡적으로 할지 그리고 또 바다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형성할지 네. 읽어봐야 되는데 향후 달 탐사선 그리고 민간이나 군사적 위성 행태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고체 연료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만이 아니라 공은 물론 이제 액체 로켓도 발사하지만 이제 해상 발사라는 역할도 있어버려요. 그러면 공이 가지고 있던 단점도 장점도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고요. 공은 여전히 교통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공과의 접근성들을 높여낼 수 있는 고속도로 연장안 이런 것들도 좀 전라남도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내지 않으면 네. 현실적으로 공 우주기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좀 계속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든 이제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우주항공산업 옆에 이제에서 기계공학, 전기통신공학 이런 역할들은 순천대학교가 강세를 띄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흥군은 순천대학교하고 이 장기 미래 비전, 산업발전 비전들을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순천시도 사실상 고흥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혹은 또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것을 공동으로 좀 학계가 산업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지자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김석 총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신 말씀 네, 말씀해 주시죠. 워낙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공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누리호 발사 이후에 우주항공 산업을 확산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결정이 필요하고 전라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인근 도시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전라남도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적극적인 좀 연구 사업이 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 네.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하나 조금 그런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첫 드론쇼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은 어쨌든 바다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 첫 발사체가 누리호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순천하고 가까운 공항에서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꿈과 문화적 요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의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개월 동안 그 녹동강 드론쇼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어떤 우주 항공에 대한 문제, 그다음 하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에 대한 문제가 문화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네. 공의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광양시의 올해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게 인구 증가 아닐까 싶어요. 인구가 1,8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제 최종 집계가 됐는데,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1,8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유의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여수는 1년에 5천 명이 줄어드는데 수천하고 광양은 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이 인구의 블랙홀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합세만 유지해도 굉장히 잘하는 인구 정책이거든요. 네. 감소만 안 하는 것도. 그런데 네. 어쨌든 광양은 인구가 1,800명이 늘어났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일어나는지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주 여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육의 문제, 어린 유아에서부터 대학까지 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아플 때 누구나 다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여부, 그 다양한 일자리, 일자리도 어떻든 광양은 이제 포스코 중심인데 어떻든 이게 소부장 중심의 중소 강소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정책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는지 또 그 향후 복지 영역이 얼마만큼 그 주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 영역까지 연결해서 누구나 행복한 도시라는 생애 전주기적인 복지 정책들을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번 1년만 단순하게 1,000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5년, 10년, 20년 동안 늘어나는 흐름을 하다못해 줄지는 않는 정도의 선방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광양시가 이게 생애복지 플랫폼 영역에 쉽게 말해서 복지 관련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렇다 보면 이런 복지 영역이 결국은 계속 일어나서 인구 증가하고 맞물려 된다면 어떤 센터나 건물 중심의 복지가 아니다. 뭐 센터나 건물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70대 또 가장 취약계층 그죠?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참 내가 이렇게 아플 때 광양시가 여러 지원을 내서 내가 돈 안 드리고도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내가 또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나는 산업재해도 해당이 안 돼. 근데 내가 한 2년 동안 요양을 해야 돼요. 근데 광양시가 어떻든 한 달에 기본 생계비를 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해서 당신 그 직장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2년 동안 생계비는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상병 제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복지 영역이 좀 결합이 된다면 누구나 다 광양을 좋아하는 뭐 인천 광역시처럼 뭐 18세까지 뭐 몇 억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좀 복지 정책이 촘촘하게 내려나가는 2중 3중으로 그런 혜택들이 저는 광양시에서 앞으로 더욱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양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은 광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순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겠어요. 엄청 부럽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 광양이나 여수에서 막 할 때는 부러울 수밖에 없죠. 이제 저는 이제 광양시가 이번에 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그 7월에 조직 개편을 좀 단행을 했더라고요. 네. 말과 정책뿐만 아니라 직접 실행부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근데 이제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산업 중심이고 또 포스코로 주목받고 네. 그리고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사실은 광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GDP 중심의 경제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광양에 일자리도 많고 또는 돈도 많이 돌고 하지만 살고 싶은 도시인가? 네. 교육 도시인가라고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갸우뚱갸우뚱 했던 문제를 아무래도 좀 시대가 좀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인환 시장께서 아예 마음을 먹고 이제 GDP 중심의 도시 운영이 아니라 행복 지표 중심의 도시 운영을 그래서 산업 도시 광양이 아니라 복지 도시 광양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대로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싶고요. 가능한 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복지 도시를 갖추면 우리가 출산율 0.78 굉장히 어두운 수치잖아요. 네. 이것을 극복해내는 유일한 도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전남 동북권에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아니 순천시란다 광양시 그다음에 광양 전문가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들에 좀 달려들고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양시도 네. 약간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네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아, 격차가 좀 심하다. 네. 네. 광양도 사실상 거는 농산어청의 그 흐름들이 존재하는 도시고요. 특히 농촌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까지의 접근, 교통영역. 네. 저는 광양시가 이렇다 보면은 농어촌 지역의 버스는 당연히 좀 횟수라든가 운영, 교통 편의들을 높여내면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고령화된 인구들이 어떻든 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농촌 주민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재정이 좀 여수 못지않게 여유롭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고민한다면 아마 광양은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제 전남 동부권을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순천 신대지구의 전남 동부지역 청사가 개청한 것도 굉장히 네. 큰 유의미한 이슈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이제 이런 동부권의 이제 행정 거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일단 뭐 동부지역 청사에 대한 그 건의와 더 규모 있는 것을 요청했던 것은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부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청이 저기 무안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한번 보러 가려고 하다 보면 하루 그렇죠. 모든 민원이 다 해결돼버려 하루 만에 다 하루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네. 소모적이었죠.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 본부가 생겨가지고 일국 여섯 개 부서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어쨌든 전남 동부청소로 개편되면서 현재 네 개국 열세 개 부서가 들어온 건 네. 사실이죠. 일자리 투자 유치국 그리고 문화융성국 여든 사건 지원단 이렇게 해서 320명 정도의 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굉장히 애를 쓴 건 사실이지만 규모와 운영 과정에서 놓고 보면 아 생각보다 좁다 또 생각보다 넉넉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라남도 행정은 그동안 무안에 있다 보니까 직접 접해보지 못한 시민들의 이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그 순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족도도 생각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지역화될 필요가 있겠죠. 전남 동부청사가 그리고 지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사만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이 여수 순천 광양 거의 뭐 100만 80만이 살고 네.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적극적 정책과 지원이 좀 필요한 것이 연결될 때 이 동부정 전남 동부청사의 역할이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아직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김용록 도지사가 선거 공약이 4개국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4개국 정도면 한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규모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거 안 지켜졌어요? 3개국이네. 3개국으로 왔죠. 네. 그 3개국인데 일자리 경기국도 핵심인 과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렇죠. 빼버렸고 문화관광국도 특히 그 관광 영역 핵심 두 개 과를 빼버렸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반쪽짜리 3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4개국을 약속했는데 결국은 동부 지역 청사는 동부 80만 도민들이 다 원했던 건데 결국 서부권의 정치적 힘에 눌렸다. 인구 40만인 네. 인구 80만이 절반밖에 안 되는 서부권의 정치적 힘에 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때 김용욱 도지사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평가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이 정도 와서 이제 향후 그렇다 보면 임기 안에 한 개국을 더 추가로 넣어서 부지사급은 결국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사 정도는 한 명이 좀 있어서 동부권 지역에 대한 관심과 내용. 전라남도 인구의 60%가 이 좁은 지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들은 좀 귀중한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그 전라남도 그 GDP의 또 70% 이상이 다 동부권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업이나 인구적으로도 균형 영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아쉬운 것이 동부 지역 청사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네. 여전히 좀 좁더라고요. 좁아요. 그럼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과연 전남 동부 지역 청사가 그만한 역할을 하려면 저는 좀 내심 보면서 해룡이나 이런 근처에 한 100만 평 정도를 여수, 순천, 광양이 좀 합심을 해서 서로 땅들을 내어서 100만 평 정도
좀 공공적 영역의 부지를 만들면 그중에서 한 10만 평 정도는 도청이라든가 뭐 네. 이런 쓰고 그리고 의과대학도 들어오면 여기에 싸우지 않게 서로 중립지역에 만들어서 좀 공공적 기관시설들 필요하면 여수 MBC가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공공적 시설을 넣어서 예, 예. 뭐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정부 기관 오면 유치 전쟁 하잖아요. 네. 싸우지 말고 네, 네. 좀 공공적 성격대로 다 모여서 좀 더 넓은 땅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동부청사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김용호 도지사 선거 공약 그대로 완수해야 된다. 한계공이 더 오고요. 부지사님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지사가 여기 가서 근무해야죠. 관심을 포용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향후 3년 이후에 지방선거 때 아마 동북권 지역이 도지사 내자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죠. 김영수 지사님께서 좀 더 동부지역청사가 이제 3개국이 왔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동부가 동부지역본부가 동부지역의 행정의 중심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저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가지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이 좀 잇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록 지사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동북권의 이제 주요 논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많았는데 특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논란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주차장 건립으로 최종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건축법에 의하면 이게 이제 주택이 아니에요 여전히. 네. 그러면 좋다 생숙시설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로 전환될 때 또 이거 건축법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차장은 거의 뭐 90% 이 문제 해결 종점이라 하지만 또 세대에 따라서 한두 개 층이나 시설들은 오피스텔 규정이 안 돼요. 복도 넓이라든가 뭐 거주 조건들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웅천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명품 지역 개발이었을까 봤을 때 저는 아니다. 결국은 이 20층, 40층에 대한 상업 시설이 네. 물론 이제 오피스텔 중심으로 아니 생수 시설 중심으로 갔지만 애초에 계획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각각 시장이 바뀌면서 서로 간에 인허가를 막 남겨버리시고 내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생수 시설 뒤에 상업 지구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인 주택 단지는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수 시설을 통해서 용도 변경 논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큰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웅천 지역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적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제 순천시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이슈가 있어요.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소각장이죠 소각장 그렇죠 소각장이죠 네. 아직까지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네 해법 없겠습니까? 해법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순천 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을 교훈으로 잘 살펴보면 됩니다. 예, 순천 자원순환센터의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 주암에 거죠? 있는 네네. 주암 순천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에 완공됐다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이 됐어요. 중단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재정 적자의 부족, 그다음에 화재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중단됐거든요. 결국 순천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환경부 그다음에 자치단체 뭐 난방공사가 협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있는 그 뭐 고형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좀 이렇게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 자체가 실패한 것이죠.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약 그 256억. 네. 그다음에 민자가 한 479억이 들어가가지고 735억 정도가 들어간 굉장히 규모가 큰 BTO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순천 시비가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운영사 적자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렸고 2018년도에 이 쓰레기 문제의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시민사회, 시민들, 전문가들이 100일 넘게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방법과 내용들을 제시했었죠. 시장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순천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 전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1번 사항은 모두가 다 이행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자원순환센터가 순천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매립장이 됐든 쓰레기 감량 시설이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탄소 배출이랄지 굉장히 좀 기후 위기에 소각장 자체를 굉장히 반대하는 기류가 굉장히 네. 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시설을 입지 선정을 빨리 해라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간을 버린 거죠. 네. 이러고 있는 가운데서 이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은 30년에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폐축법에 따라서 26년에는 수도권이, 그리고 30년에는 지방지역까지 매립이 불가능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어쨌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선정, 최종의 선정지다라고 해서 연양들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5년 동안의 이 시간을 버린 건 과연 누구인가? 시민들이 이미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이 변경된 가운데서 결국은 지금 입지선정이 된 곳에 주민들의 반대도 귀담아 드려야 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2차, 제3차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토론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진짜 순천시에 필요한 쓰레기와 관련된 처리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시간입니다.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행정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더 많은 대안과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처리시설도 처리시설이지만 순천 시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으면, 생태수 순천에 살고 있는 순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다른 지역과 똑같다고 하면 좀 지표상 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되는데, 너무 처리시설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저는 관점을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되 더 이제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 한 2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이제 두 분 마무리 총평 듣고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김석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순천이 대단히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잖아요.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그렇고 글로컬 대학 30도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빌라에서 그 70대 그 이모가, 네. 조카인 중증장애인을 남겨두고, 네. 죽을 수밖에 없어 고독사했던 상황을 맞닥뜨렸잖아요. 지방정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단히 많은 가운데서 지방정부가 이런 다양한 메가 이벤트 성공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 복지나 마을과 자치에도 좀 더 촘촘하게 돌아보는 전남 동북권 시장님들 그리고 군수님들이 꼭 마을 자치와 마을 복지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사무총장께서도,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 2023년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동북권 지역 주민들이 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전남 동북권 지역 엇가리항 유치라고 좀 봅니다. 네. 각 여순강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입장들은 서로 달랐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다. 엇가리항을 통해서 건강과 또 복지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전남 동북권 지역의 공공의료, 네. 확대 차원에서 국립대 엇가리항 유치 문제에 여전히 좀 의견들을 같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23년도 올 한 해는 내 삶과 행복을 고민하는 다시 민주주의가 왜 소중한지를 느꼈던 한 해였다. 네. 올바른 국민주권 그리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왜 이게 자치분권을 세우는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통렬하게 느꼈던 한 해였기 때문에요. 내년 한 해에도 열 안 받고 우리 도민들이 열 안 받고, 네. 웃으면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좀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그리고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개묘년 올 한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처럼 비상을 꿈꾸는 새해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샌비씨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